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먼저 이천시의 발전과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희 이천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하는 열린의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의회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의회 송홍량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의회 임진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경기교통공사 박태희 교통사업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내버스 및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진우입니다. 오늘 이천시 수요응답형버스 똑버스 개통식에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똑버스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똑버스는 도우농 복합도시 이천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 대중교통체계에 큰 변화가 필요하며 단위 지역 내 교통체계와 지역 간 교통체계를 구분하여 향후 도시의 확장까지 고려하고 대비하여 체계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하여 똑버스 30대를 2023년 4월 확정하고 운송사업자 공개 모집 및 협상을 통해 10월 운송사업자로 경기교통공사 주 이천 시내버스 컨소시엄으로 선정하였으며 11월 한정면을 발급하고 운송 약관 및 운임 요금 신고를 수리하고 시내권 12대 차량 출고 및 개조를 완료하여 12월 1일부터 시내권 시범 운영 후 12월 8일부터 정식 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원 및 율명권역은 12월 20일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농 복합도시의 단점을 똑버스 도입으로 일부 보완하고 개통 후 이용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추시죠? 네. 제가 감사드릴 분들하고 우리 승무원께 부탁드릴 말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떡버스가 사실은 우리가 이천이 올해는 대상 사업이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천 시민의 발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안에 도입하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추진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교통공사 박태희 교통사업처장님 네 그리고 이주 이천 시내버스 허상준 대표 이사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 똑버스를 우리가 도입하게 된 취지나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 똑버스가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승무원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친절하게 진짜 이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앱을 이용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만큼 정말 친절하게 어르신들이 뭘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추운데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똑버스가 올해는 이제 지금 20대 해가지고 12대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시범 사업을 하죠. 이제 8일부터 정상 운행이 되고 장어는 이제 그 아마 버스가 그 안에 도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의장 김하식입니다. 네, 먼저 이천시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 톡버스 개통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올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경기교통공사 박태희 처장님 그리고 이천시내버스 허상준 사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은 버스 노선과 시간을 승객 수요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전기노선 버스 단점을 보완한 운송수단으로 그동안의 대중교통 이용을 불편했던 지역 주민들과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새로운 이동 방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조업계 민원과 다양한 요구 등으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장님과 또는 우리 김진영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응원의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우리 그 율면이나 설성, 장원 같은 경우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 전서부터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은 율면 같은 경우에 버스 두 대를 가지고 교대로다가 이렇게 돌리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누차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우리 신하님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차량과 기사님들이 함께 하시는데 노사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놓고 노사관계가 안 좋아서 트러블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어떤 운행에 따라서 차질이 생긴다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우리 상문규 노조위원장님 계시죠? 네, 잘하실 거죠? 네, 우리 저 친구면서 위원장이니까 제가 잘못하면 더 채찍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톡버스 개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커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